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영티 99회차 사길보입니다. 오늘은 성철스님께서요 수도자에게 주는 법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천지가 생기기 전이나 천지가 모두 없어진 후에도 항상 있고 천지가 천 번이 생기고 만 번이 부서져도 이 물건은 털끝만치도 변동이 없이 항상 있나니, 그기로 말하면 가 없는 허공에 몇 억만 배가 되는데, 혹여 큰 바다의 비유를 한다면 시방에 넓은 허공은 바다 가운데 있는 조그만 물거품과도 같다. 또 1월보다 몇 억만 배나 더 밝은 광명으로 항상 시방 세계를 비추고 있는데, 이 물건은 모든. 명상과 분별을 떠난 절대적인 것이고 혹여 절대라는 이름도 붙일 수 없지만 부득이해서 절대라는 것이고 이름도 지울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한 물건이란 이름으로 표현을 하니 한 물건이란 이름을 붙일 때 벌써 거짓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일시에 나타나서 백 억천만 겁이 다하도록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 물건을 털끝만치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자기가 깨쳐서 쓸 따름이요 남에게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물건을 깨친 사람은 부처라고 하고 생사고를 영원히 벗어나 미래가 다하도록 자유자재하지만 이 물건을 깨치지 못한 중생들은 항상 생사 받아 헤매어서 사생육도에 유념하 억천만 겁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부처나 조그만 벌레까지도 똑같이 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은 이 물건을 깨졌느냐 못 깨쳤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석가와 닮아도 이 물건을 보지도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한다. 자칫 이 물건을 보려고 하면 서가도 눈이 멀고 닮아도 눈이 먼다. 또한 이 물건을 설명하려고 하면 부처와 조사가 다 벙어리가 될뿐 오직 깨쳐서 자유자재하게 쓸 따릅니다. 그러므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대장경은 모두 고름 닦아 버린 흔 종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팔만 대장경으로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비상으로서 사람을 살리려는 것과 같다라고 하겠다. 오직 이한 물건이란 이러한 것을 믿는 것을 바른 신심이라 한다. 서가도 쓸데없고 닮아도 쓸데가 없다. 팔만 내장경이란다. 무슨 잔소리인가. 오직 이한 물건만 믿고 이것 깨치는 공부만 할 따름요. 그 외엔 전부 외도며 마구니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염불을 해서 극락세에 가서 쾌락을 받는다고 하지만, 나는 이 물건을 찾는 공부를 하다가 혹여 잘못되어 지옥에 떨어져서 억천만겁토록 무한한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조금도 후회하는 생각이 없을 것이리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부를 성취하고야 말리라. 나는 말하노니. 청상 과부가 외동 아들이 벼락을 맞아 죽어도 눈썹 하지 하나 까딱하지 않을 만한 무서운 생각이 아니면 절대로 이 공부를 할 생각을 말라고 하고 자기를 낳아 길러준 가장 은혜 깊은 부모가 굶어서 길바닥에 엎어져 죽는다 하더라도 눈한번 거들떠보지 않는 무서운 마음 이것이 바로 고인의 결심이다. 사회 무기는 풀리 끝에 이슬방울이요 만승의 천차는 지내기 위해 똥덩어리라는 이런 생각,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야 꿈결같은 세상의 영화를 벗어나서 영원 불멸한 행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털끝만한 이해로서 칼부름이나 하는 소위 지금의 공부인과는 하늘과 땅인 것이다. 오직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나기나 죽을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대는 도저히 성취를 하지 못한다. 사람 은못 뭐 먹기도 어렵고 불법 만나기도 어렵다. 모든 물보살은 중생들이 항상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잠시도 눈을 마를 때가 없다고 한다. 중생이란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짓는다. 항상 말할 수 없이 많이 지은 죄보로서 사생육도에 돌아다니며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 몸 얻기란 사막에서 풀립을 얻는 것과 같다. 설사 사람 몸을 얻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워낙 죄업이 지중해서 불법 만나기란 더욱 어렵고 어렵다.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이 출연하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를 했건만 아직껏 생사고를 면하지 못한 것을 보면 불법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것이다. 이렇게 얻기 어려운 사람 몸을 얻어서 더 한층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으니 생명을 떼어놓고 공부하여 속기한 물건을 깨쳐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험망해서 믿을 수 없나니 어른도 죽고 아이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고 멀쩡한 사람도 죽는다. 어느 때 어떻게 죽을는지 알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니 어찌 공부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는가? 이 물건을 깨뜨기 전에 만약 죽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때 다시 사람 몸을 받아서 불법을 만나게 될는지 불법을 만나도 이한 물건 찾는 공부를 과연 하게는 들런지 참으로 발 벗고 통곡할 일이다. 이다지도 얻기 어려운 이 몸을 금생에 지도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생에 공부를 하여 이 몸을 건지리오. 첫째도 노력, 둘째도 노력, 셋째도 노력. 노력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노력한 그만큼 성공하는 법이니 노력하고, 노력할지어다. 자, 성철 스님께서요, 수도자에게 주는 법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노력에 노력 더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행복으로 하는 동행 제 9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